제가 오늘날 저는요 미국 저 IMF 때 넘어갔어요. IMF 바람이 심해갖고 생각지도 않게 가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.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어쨌든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니까 너무 기뻤어요. 거기는 이제 가족들이 없고 우리 아들들은 여기 다 있어요. 아들 셋인데 여기 미국에서 살아라는 게다 싫대요.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한테 눈물이 나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네요. 80에 80 파킨슨으로 고생한 게 6년 됐어요. 예. 2015년 12월 28일 날 교통사고로 그동안에는 다 건강하고 병원 가도 병이 없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활발하게 봉사 나름대로 하고 재밌게 살았어요. 근데 그 이후로 여기 뒤에서는 차가 앞에 이제 서쪽이니까 운전자의 차를 너무 가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슬로우로 가다 멈췄는데 그걸 보고 뒤에서는 멕시코 여잔데 자기 3살인가 4살인가 어린아이들 태우죠. 우리 차를 뒤에 봤으니까 뒤에 이제 앞에 젊은 사람 운전하고 우리 노인들 뒤에 앉았는데 우리 탁 치니까 그 트렁크가 다 찢어져서 못 쓰게 됐어요. 우리 차 사고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차도 못 쓰게. 저는 그 순간 여기가 막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어요.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멀쩡해요. 근데 나중에 6개월 후에 보니까 이 신경혈액이 하나 끊어졌다 이거. 그러기까지 척도 끊어져요. 걸음도 못 걷고. 그래서 처음에는 좀 걸었어요. 여기도 삼성병원에 왔었어요. 그 이듬해. 그 이듬해 이제 봄에 왔던가 하여튼 가을에 왔던가 모르겠네요. 그건 왔는데 똑같은 얘기 진단이 내리더라고요. 그래서 파킨슨 약 계속 먹었어요. 도파민. 그리고 뭐또 신경약 잠하는데 먹는 거 우울증약 따라오는 거다 먹었어요. 그랬더니 머리가 다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다 버렸어요. 버리고 아유 양 박사님 하시엔다에서 한번 뵀을 때 그때 생각하고 여기 와서 3년 전에 여기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로 올라오겠는데 또 할아버지가 아파서 돌아가셨어요. 작년에. 그런 바람에 내가 환자인데 내가 먼저 이렇게 아픈데도 환자를 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인제 왔는데 너무 감사해요.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늘 아침에 안식일의 축복을 다저 혼자 다 받은 것 같아요.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데 처음엔 다리가 떨리더라고요. 다리가 손 떨리는 거는 좀 두려웠는데 다리가 제일 많이 떨렸어요. 근데 그래가지고 점점점 더못 걷게 됐어요. 그래서 저그 찬바디 자전거 같은 거 그걸 끌고 다녔는데 이 지팡이도 못 갖고 다녔어요. 그 의지에서 그냥 겨우 걸어 다니고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나 죽어도 한국 가서 죽는다고 그러시면 그냥 왔더니 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요새 이렇게 박사님 설교 듣지 강의 듣지 또 사모님도 너무 친절해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다 잘해 주시게 하고 전이 말이 이렇게 또 이빨 때문에 또 고생하고 그래서
기도도 혼자 하지, 여기서는 대중 기도도 못하고 그렇게 생겼는데, 그래도 여러분께서 다 도와주시고, 친절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. 지금 아픈 데도 없어요. 아픈 데도 없고, 밥도 잘 먹고, 걷는 거 오늘 아침에 지팡이 없이 걸었어요. 복도를 왔다 갔다 몇 번이나 했어요. 네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, 오늘 이한식이 저를 이렇게 걷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나서서 가면, 저와 같이 약한 사람들 또,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병들이 많아요. 지금, 오카니도 될것 같더니 그냥 갔는데,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참, 그 사람들 이렇게, 혈관에 피떡이 져가지고, 얘를 가면 산소 공급이 안 됐던데는 그래서 수두증이 생겼대요. 그래서 두 번이나 수술했는데 지금 가서 지금 집에 가 있는데 그래도 다리 이렇게 터지게 아프던 것이 좀 가라앉았다고 그러더래요. 그리고 피가 좀 맑아지고 다시 올지 모르겠어요. 감사합니다. 다행히.